선수의 잘라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점프볼과 함께 1쿼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성생명이 무슨 데이트네요. 그렇습니다. 공격권 신한은행에 가져갑니다. 한채진의 좌중과 석점. 아, 좋아요. 한채진이 석점을 성공시킵니다. 한채진 아주 적극적이고 그렇죠. 우중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유니빈을 놓쳤습니다. 신한은행의 공격 기회. 우중간 한채진 인사이드 잘 자르고 들어갔습니다. 이경은의 마무리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줍니다. 석점은 석점입니다. 다희훈이 직접 던지는 거죠. 아, 정확하네요. 오, 정확하네요. 네. 네. 역시 미들레인지 점프. 기마름 오른쪽 사이드. 아,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네. 거예요. 기마름의 석점 연결해줍니다. 베이스라인 치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오른쪽으로 우중간 열었습니다. 우중간 석점. 아, 좋았어요. 지금은 볼의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볼을 움직이고 김한별 바운스 패스. 다혜윤 밀고 들어갑니다. 상대를 뛰어넣고 두 점을 역시 가져가는 다혜윤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봤을 때는 배윤 선수나 김한별 선수에게 더블팀을 아예 안 가고 있거든요. 인사이드 김한별에게 투입 외곽 열어줍니다. 정면 먼 거리에서 김보미가 석점. 오, 좋아요. 정확합니다. 네.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유승희 한 움직임 석점을 던집니다. 아, 이게 들어가는군요. 힌들기의 공격 리바운드에 달려든 덩크네. 한 움직임 끌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석점 올라갑니다. 오, 들어가네요. 한 움직임 석점. 아. 그야말로 기습 석점 하는군요. 이영환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바운스 패스 인사이드. 정말 멋진 네. 패스가 나왔습니다. 아, 한엄 선수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그렇죠. 이경은 선수가 패스를 잘 치러줬어요. 김한별에게 반대편 길게 봤습니다. 김담비 왼쪽 사이드 석점. 아. 야, 이 석점은 크네요. 네. 자, 전반과 좀 비슷한 상황이야. 윤예빈 인사이드 리버스 레이에 박 하나의 움직임이 네. 좋았습니다. 아, 오늘 김한은 선수가 이런 커팅 그렇죠. 하루밖에 쉬지 못했기 때문에요. 한엄지 밀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오, 바스켓 컴. 아, 버저비터를 만들어내는 네. 한엄지였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팔. 네, 신한은행은 이번 공격에서 득점을 내야 돼요. 아, 꼬미치 비었습니다. 한채진 선수 네. 움직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채진 많이 놓쳤습니다. 됐습니다. 공격자 시간을 넘깁니다. 마스패스. 아, 김담비. 김담비가 마무리합니다. 네.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2점을 좁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한엄지 한엄지의 공격. 아, 한엄지가 득점합니다. 정선우 두 점 차. 아, 기가 막히네요. 입니다. 김한별을 이용합니다. 김한별 인사이드 몰고 들어갑니다. 정면 훅슛 그렇죠. 성공시키는 김한별입니다. 아,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삼성생명이 자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군요. 이렇게 승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삼성생명 승리를 거두면서 공동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팀 승리의 주인공 배혜윤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소감 먼저 좀 듣고 싶고 아까 그 부딪힌데 머리는 좀 어땠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또 경기 때 또 이 꾸준히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아직도 아프긴 아픈 것 같아요. 오늘 승리에 대한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또 저희가 초반에 이제 잦은 실수로 인해서 자꾸 리듬을 주고 또 리듬을 주고 또 따라오게 한 것 같은데 결국 또 너무 모자랐지만 운이 좋아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지난 KB전도 그렇고 우리은행전도 그렇고 거의 막판까지 가가지고 좀 아쉽게 졌잖아요. 네. 본인도 아쉽겠지만 좀 선수단 분위기 추스르는 데 있어서 이 배윤 선수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얘기를 후배들한테 해주셨나요? 네,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 거에 아쉽게 생각하지만 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음 경기 다시 준비해서 또 기회가 올 테니까 그냥 묵묵히 저희가 항상 했던 것처럼 그 다음 경기 생각하고 그 다음 경기 생각하는 것처럼 하자고 했어요. 네, 또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접전을 잘 이겨냈는데 이 배윤 선수는 마지막 1분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뛰었는지요? 네, 사실 오늘 몸이 좋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경기를 했고요. 일단 팀원들을 좀 많이 믿었고 그냥 계속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뛰었어요. 네. 오늘 몸이 안 좋다고 말씀하신 것 치고는 중거리 슛이 굉장히 잘 들어갔었어요. 높은 확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비결이 따로 있나요? 오늘 사실 리듬은 좀 좋았는데 좀 몸은 무겁고 좀 이상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시간이 쫓겼을 때 공이 저한테 왔을 때 좀 자신 있게 쏘자고 생각했는데 들어간 것 같아요. 상대 포스 플레이 어떤 포스 매치업에서는 항상 자신감이 배윤 선수에게 있는 것 같아요. 배윤 선수만의 어떤 그 자신감 어떤 것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상대가 버거울 수도 있고 버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는 자신 있게 하려고 그냥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그냥 제가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넌 할 수 있고 네가 저 매치업을 이길 수 있고 그냥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공격을 좀 간결하게 하려고 해요. 이제 공동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직 리그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즌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더 높게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올 시즌 이루고자 하는 바는 어떤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희 팀이 부상으로 인해서 저번 시즌에 좋은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명예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가 뭐 당장 하루 쉬고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 뭐 당장 플레이오프를 가겠다, 뭐 챔프전을 가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그냥 다음 경기 또 그냥 이겨보자 다음 경기 한 경기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뛰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시즌 목표보다는 그냥 다음 경기 잡고 약간 그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다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좀만 더 힘내시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팬들에게 덕담까지 오늘 인터뷰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